제가 요즘 간혹 그 인터넷으로 TV 동물 농장을 이제 가끔씩 보고는 하는데요. 그 TV 동물 농장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개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오래전에 방영된 걸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느 시골 골목길에 막 온몸에 그 상처를 입고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를 이제 그 시골에 사시는 어떤 노부부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는 지극정성으로 그 개를 잘 거두어 살리고는, 안 그래도 외롭던 차에 그 자식처럼 정말 그 개를 정성껏 이제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를 살려서 키운 게 한 2년쯤 되니까 뭐 그 노부부 입장에서도 자식 같고요. 개도 그 새 주인을 잘 따르고 정성으로 자기를 돌봐주니까 너무너무 친숙한 관계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개가 모든 점에서 주인을 다 따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막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 만질 뭐 시도만 해도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합니까? 내 2년이나 키워졌는데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다 관찰하더니 뭐라고 분석하는가 하니까 이 개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길거리에 버려졌던 그때를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개가 죽기 직전까지 가도록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기억,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몸에 손만 대면은 그 공포심이 떠올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를 이제 치유해주는 그 내용을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야, 이 개도 사람하고 똑같이 상처를 받는구나. 그게 참 공통점인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는 금방금방 치유가 돼요. 그날도 전문가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몇 가지만 짚어줬더니 바로 그날로 이제 2년 동안 몸에 손을 못 대게 할 만큼 깊었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주인이 만져도 이제 그 놀라지 않는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상처도 잘 받지만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쑥 그 TV 동물 농장에 나오는 그 개가 떠올랐던 건 뭐냐 하니까요, 이처럼 인간은 상처도 잘 받지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되는 아픔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인간이 이렇게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걸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개를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이제 또 다른 비슷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기 주인하고 개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지켜보고 하더니 금방 자기가 이제 잘못을 깨닫고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주인에게 몸을 맡기게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어? 네가 주인이 그 일을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 손도 못 대게 도망가면 되는 네가 한만 개지만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훈계하면은요, 그리고 또 다른 개 보여주듯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인간은 상처 치유도 잘 안 되지만 누가 자기의 잘못을 교정해 주려고 지적해 주고 다가가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그렇게 더 크게 자기를 방어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되돌아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오늘 3장 1절부터 8절에서 바울이 가상 질문, 예측이 되는 이 반발성 가상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커녕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지식의 저주라는 이 용어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안 바뀌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변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그냥 책임 전가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좀 탈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안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둘을 오늘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도저히 한 주에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다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대안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선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가상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지난주에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정성을 가지고 미쁘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들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미쁘심은 그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되는 그 이후의 말씀들이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그 내용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구약의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 결혼한 여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유부녀 바세바를 성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은폐하느라고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또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준엄하게 꾸짖으세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무너져 내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4절에서 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을 거론을 할까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불성실이, 인간의 변질이, 인간의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이 완벽해서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이처럼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그런 부도덕한 죄악을 저지를 때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종으로 다윗을 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뭘 촉구하는 겁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들도 맛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름 동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불쑥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민 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떠올려졌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런 인물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또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성경에 묘사되는 그런 인물들은 아주 결함이 많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꾸 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서는 안 되고 모세를 떠받들 필요가 없고 그런 초라한 인생들조차도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나약한 인간들도 변화시켜 놀라운 종으로 만들었다. 그런 요지의 책이었어요. 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그 당시는 제가 힘들 때니까 아,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냥 쓰레기통을 치우고 변기 청소하며 사는 이런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시면 나도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힘을 참 많이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로마서 2장에서와 같은 주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구약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변명이나 하고 있지 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는 둥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이탈한 궤도에서 되돌아와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영적으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 겉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아, 겉으로는 내가 내 가정을 영위에 꾸려나가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에 개입되어 있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그것을 또 새삼 경험하고 참 가슴이 벅찼 그런 그 목요일일 거예요. 우리가 분리개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의왕 지역에서 아주 건실하게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그 이웃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보니까 벌써 분리 개척한 지가 4년이나 됐대요. 그 후배 목사님이 모처럼 이제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런두런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거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스치면서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5주 전에 7월 중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광고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5주 동안 이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여름마다 설교를 제가 내려놓는 거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이 기간 동안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이런 시간으로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5주간 설교를 이제 쉬었는데요. 그 광고를 드리고 바로 이틀이 지난 그 화요일 날이에요.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이 야구를 보면은요, 이제 이게 공 잘 던지던 에이스 투수가 갑자기 이렇게 난조를 보여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을 잘 던지던 투수가 막 갑자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8점, 9점씩 내줘가지고 그렇게 그 혼미해지면은요, 이런 일이 이제 몇 차례 계속 반복이 되면 감독은 그 투수를 2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후보들이 모여있는 2군으로 내려나 보내가지고요, 아주 기초부터 다 점검을 하게 합니다.
투구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지금 이 슬럼프가 있게 됐는지를 잘 점검해서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올려보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기량이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게 프로야구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 야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왜 설교를 5주나 쉬는지 아느냐. 이 기회가 내가 나 스스로가 2군에 내려가는 행위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누가 강제로 나를 2군으로 보내는 일을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거다. 이 5주 동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건 없는지 내 설교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점검하고 그렇게 돌아오기 원한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5주를 쭉 보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 마음이 혼미하는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 코스가 일본 코스다.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여름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는데 제 후배 부목사님이 이메일을 통해 보내줘서 알게 되었던 그 책 한 권은 읽고 온워드라는 그 책을 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은 교회들의 아픔을 연결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더군다나 그 책을 소개받기 바로 그 전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 유학생들의 그 순수한 눈물, 그 순수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각성시키신 하나님께서 지난 5주 동안에 섬세하게 저를 돌보게 하셔서 2학기 동안의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기를 말씀해 주신 거구나. 지난주 목요일날 마음에 막 전율이 느껴졌던 게요. 지난 5주를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겉으로는 제가 스케줄 잡고 제가 일본 다녀오고 제가 미국 다녀오고 제가 어떤 성도 만나고 제가 다 한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개입이 돼 있다는 사실을 불쑥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고 감격이 회복이 되면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쭉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자꾸 마음이 너무 벅차져가지고요. 이 찬양이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 이렇게 내 끝까지 길게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어디서 자를지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 목소리로 불안불안하게 해드린 게 죄송한데요. 음정은 불안하지만요. 어제 이 찬양을 입술에서 대내는데 얼마나 감격이 용수좀 적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인간 저 자신을 보면은 낙심밖에 없어요. 벌써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는데. 여러분 이 결함 많은 인간 이찬수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냥 욕먹을 것밖에 없어요. 비난받을 것밖에 없어요. 목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천한 인간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지난 5주간의 여름을 되돌아보고 지난 13년간의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악한 다윗을 들어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2학기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개입된다면 아버지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이 의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러질 않고 온전히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간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고요. 이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개입을 하도록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다윗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회개도 잘 안 하고 변명에 급급하기도 하지만 뭐 회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것 같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구약에 있는 성경 한 구절하고 신약에 있는 성경 한 구절하고 이 두 구절이 결합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모티프로 이제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이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나을 수 없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탈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무서운 저주 같은 예언을 이제 퍼붓는데요, 뭐냐 하니까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비참한 이 나라 역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을 이사야가 쏟아놓는데요, 근데 그 예언이 그렇게 하고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끝나질 않고 이렇게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되고 타락의 길, 비참한 길로 접어들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회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이에요.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또 한 구절은 신약에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열심을 냈는지 아느냐? 나의 이 열심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그렇다.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바울의 이런 고백 한번 멋있게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애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좀 멋있게, 니들이 알다시피 네 아버지 시시한 인생 산 거 아닌 거 알지? 너 아버지 복인이라도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이 아버지의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거라. 아, 이렇게 좀 멋있게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 뭐 죽을 날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뭐 그때 가서 할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멋진 참 자기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또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선은 회개요, 회개. 어떤 초라한 자리에 빠지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못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이 위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그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냥 뭐 세상에 발 하나도 안 그고 뭐 하나님께 발 하나도 안 그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송두리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 특새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배의 기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는 했지만요,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건 뭐 거의 안 했고요. 그냥 뭐 중등부 때도 기억이 나요. 그 반주하는 그 내가 짝사랑하던 그 여학생 뒷꼭지나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 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참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제 인생에 개입을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제가 20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제 29살, 20대 마지막 해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참 불쌍한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좀 섬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던 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돌아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마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모르면은요, 저게 너무너무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포공항,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요. 김포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막 제가 이제 다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마침 제가 어릴 때부터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 불알 친구라 그러죠. 이런 표현이 기분이 나쁘세요? 그 친구가 갓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2월 며칠 날 한국에 들어가는데 공항에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다. 공항에 좀 마중 나와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 부인하고 이제 신혼이니까 딱 붙어 다닐 거 아닙니까? 그 둘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마주차고 짐도 막 이민 보따리 크게 막 꽉꽉 넣어가지고 두 개나 되는데 이 친구가 묻더라고요. 근데 너 잠은 어디서 자니? 이제 어디로 가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니? 그러길래 잠? 누구 집에?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잘 데가 없는데. 제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갓 결혼한 신혼부부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송파구 어디에 있었는데요. 지하 단칸방, 화장실도 그 벽에 붙어있는, 부엌도 방 안에 있는 그 지하 단칸방에 신혼부부 집에 가가지고요. 그날부터 거의 열흘 가까이를 그 집에 지냈는데요. 어떻게 잤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내 친구 남편이 눕고요. 저쪽 편에 그 부인이 눕고 이쪽 편에 제가 누워가지고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저질른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거는요, 아, 저는 한국 남자들이 회사에 이렇게 빨리 출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요. 캄캄한데
6시 좀 넘으니까 이 남편이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그 단칸방에서 그 낯설진 않아요. 그 부인도 이제 제가 아는 후배인데요. 남편은 회사 출근하고 그 남의 부인하고 총각하고 둘이서 겸상하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이 뭐 완전히 대책 없이 그냥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교단도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고신이라고 그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저도 고신 출신이에요. 아, 근데 내가 이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을 간 거예요. 고신에 가면은 막 전부 교수님도 아버지 후배도 많고 뭐 그쪽 가면은 굉장히 제가 순탄한데 그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낯설고 외로워가지고 정말 혼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던 게요.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시작한, 대책업 시작한 한국에서의 제 인생인데요. 30살부터 여러분 오늘 55세 이르기까지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니까요. 컴퓨터가 제 인생을 자로 잰 듯이 가르쳐 준 대로만 따라간 것처럼 한 번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둘러가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력한 어떤 목사님이 그냥 저를 막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보다 더 지름길로 달려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20대 후반에 철없던 나이를 가지고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는데, 계산하지 말자, 재지 말자, 그리고 그냥 대책 없이 나간 거예요, 한국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긴 거예요. 25년이 지난 지금, 그때는 뭐 오카는 목사님도 전혀 누군지 모를 때고요. 성함은 제가 들었지만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는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시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없이 내 인생을 영위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내어 맡기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럼 뭐 설명 안 해도 다 보시니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번 2학기에 전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가 해보게 돼야 돼, 예배. 제가 만 10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주변에서 과장된 평가가 많았습니다. 뭐 이찬순 목사는 한국 청소년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라는 등, 뭐 청소년의 아버지라는 등, 그거 다 과장이에요. 사실 저 청소년 그때도 잘 몰랐고 지금도 몰라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 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 음란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한 주 내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음란한 한 주간을 보냈다 할 때 그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그건 예배예요.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힘주시는가를 예배를 통해 맛보아가지고 내일 월요일부터 맞이하는 한 주간은 내가 싸워보겠다, 이 음란 사이트와 싸워보겠다, 이거를 제공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청소년 사회가는 10년 동안에 예배 한번 잘 들여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던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혼미한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지금 여러분 그 10년 동안은 4, 5천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예배가.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지난 13년 동안 예배가 살아났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캠페인을 벌이기 원하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 할 때 그때 그 중3 어린애들이요 토요일만 되면 막 매일이 와요. 그때는 이제 삐삐를 가지고 연락할 텐데요. 목사님 이 토요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아, 빨리 오늘 밤이 지나가야 내일 예배를 드릴 텐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안 갑니까? 여러분 어린 그 꼬맹이들도요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의 온 정성을 쏟으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예배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몰두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배를 위해 가지고 이제 지각 안 됩니다. 지각 안 하기 캠페인.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제가 선언하는데요. 이제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이제 지각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게 아이고 정말 제가 2년 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진짜 할 거예요. 지각 안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2학기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분당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지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심령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혼미한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살리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어떤 능력인가를 맛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생각의 저주 이 오래 믿은 게 화근이에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머리에 막 두 가지 작동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막 찬양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부르면서 머리로는 예배 끝나고 점심 때 뭐 먹지?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하지? 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한번 몰두해 보겠습니까? 기왕 오셨는데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사를 왜 불러드리는지 아시죠?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데 도움 드리려고 가사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세 동안에 알면서도 이걸 끊지 못해 그 죄악의 은저리를 맴돌고 있던 이 저의 초라한 모습이 예배로 단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한 항목 한 항목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무슨 일로 힘들고 괴로우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영위하던 그 길에 돌이켜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진실되게 선포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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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맛보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내 짐을 맡기고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격명의 겁겁하고 책임증가의 겁겁한 그 모습은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을,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목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님의 삶 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 가정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삶 속에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높아주시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내어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통 예배의 마음을 쏟으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배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놓아서 종이 말씀 중에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그저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아무 계산 없이 25년 전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제가 가진 그 무엇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찬양 같이 원합니다. 478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하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자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해.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노래시랑 내 노래시랑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망실이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